예. 혹시 오늘 처음 애터미 처음 들으시는 거예요? 다 다녀와서 더 알아보기 위해서 오셨군요. 예. 애터미에 대해서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아마 깊이 깊이 빠져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처음에 이 애터미 정보를 남편을 통해서 받았거든요. 받았을 때 굉장히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다단계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 하면 큰일 나는 거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공무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이름으로 할수 없으니까 제 이름을 이제 등록해 놓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리다 말리다 안 돼가지고 제 이름 거기 이렇게 등록돼 있는 것도 기분이 나쁘니까 그걸 빼달라고 그랬더니 알았어. 그럼 내 이름으로 하지 뭐. 직장 그만 두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남편이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조용히 퇴근을 하고 와가지고, 여보, 그좀 들어보라고. 그게 뭐였냐면, 지금은 애터미를 알아보려고 하면 정보가 너무 많죠. 유튜브에도 많고, 홈페이지도 많고, 엄청 많은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집에서 이렇게 IPTV 같은 거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너 그걸 내가 왜 들어? 안할 건데. 근데 며칠 있다가 똑같은 질문을 또 받아요. 오늘 뭐 했어? 하루 금방 가더라고요. 그것 좀좀 보라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잠을 자려고 하다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남편이 저렇게 원하는데 제가 반대만 하는 것이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기도를 하고 잠을 잤는데 신기한 거예요.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궁금해요. 도대체 뭔데 그럴까? 조용히 제가 그걸 열어봤는데요. 점심시간이 넘도록 제가 세 강을 연거푸 이렇게 듣게 됐어요. 배도 고픈데 끌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에 그렇게 이제 매료되면서, 이따 강의 중에도 그 부분이 나오겠지만, 저는 이제, 야, 제품이 이렇게 좋다면, 저렇게 싸다면, 진짜 제품이 좋은지 써봐야 되고, 제가 써보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저렴하니까, 야, 이건 될 수밖에 없겠네. 세상의 모든 소비자는 다 좋은 물건 저렴하게 쓰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 발로 걸어 나와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람을 느끼는 건 뭐냐면 고객들이 가끔 그런 얘기해요. 제품이 이렇게 좋은데 어떻게 이렇게 싸? 이제 이런 얘기. 또 좋은 제품 소개해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보람을 느껴요. 애터미는 자랑할 것들이 진짜 너무 많은데 오늘 제가 애터미 회사와 또 제품과 또 수익 구조 또 비전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요즘에 얼마 전만 해도 플렉스, 욜로족 뭐 플렉스 이 말은 이렇게 그돈 있는 사람들이 과소비를 이렇게 막 자랑하는 그런 단어라고 그래요. 욜로족은 그냥 내일 걱정 안 하고 오늘 벌어서 오늘 쓰는 그런 젊은이들을 주로 이제 지칭하는 말이었는데, 그런 말들이 이제 지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짠테크 소비 트렌드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갑을 닫는 소비자, 더 깊어지는 경기 침체의 늪. 사실 우리 코로나 때 너무 힘들었고 이것만 지나면 좀 숨통이 트일 거다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폭탄에 밤잠 설치는 자영업자들, 영업 제한 때보다 더 막막하다. 이게 이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보면 소비 트렌드 보면 뉴스에도 그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이그 절약 상품들, 또뭐 과일 같은 경우도 못난이 뭐 이런 거 조금 저렴한 것들을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다 그래요. 그래서 소비를 굉장히 줄이고 이런 시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길어지는 노후가 아닐까 싶어요. 예,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말 건강하게 노후를 이렇게 지내야 되는데 사실은 요즘에 은퇴도 내가 원치 않아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또 새로운 직업을 찾기도 쉽지 않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에 내가 50대, 60대, 60에 은퇴를 하면 20, 30년은 노후 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에게 노후에 한 7억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이거 준비할 수 있겠냐라고 물었더니 35% 정도만이 가능할 것 같아요라고 말했고 64%가 아유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경제적인 이유, 여유가 없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퇴직을 해도 이렇게 쉬지 못하고 반퇴시대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퇴직을 하고도 정년 퇴직 후에 일할 의향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10명 중 9명이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노후 준비, 자금 부족을 채우기 위한 것이다.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의 그, 우리 집안에 돈이 좀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많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죠. 이 캐시카우라는 얘기는 이 젖을 짜서 팔아서 돈을 만들듯이 돈이 들어오는 어떤 그런 창구를 의미하는 말인 것 같은데요. 보통 이렇게 직장 생활이나 급여들은 많이들 갖고 있고 또 임대 수익, 상가나 아파트나 이런 수입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고 또 투자 수익이라든지 예금 수익, 주식 배당금, 또 책이나 음반을 내서 저작권, 또 프랜차이즈를 내주고 로열티를 받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요 네트워크 마케팅 수당 요거 하나 있어요. 저는 지금으로서는 아무것도 없고 요거 하나 있는데 어쨌든 그나마 이게 있어서 그래도 위안이고 앞으로는 이 금액이 점점 커져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는 그렇게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사실은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우리가 노후에 안정된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이 도구로 애터미를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멋진 회사를 창업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오고 계시는 박한길 저희 회장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분은 17년 동안 자동차 그 부품 관련 회사에서 평사원으로 시작해서 임원진까지 역임을 하셨다고 해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분이 능력이 대단하다 저는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자동차 부품을 전 세계에 납품하는 일을 하셨는데 뭐 고작 한 달에 월급은 몇 배. 그런데 호주에서 1992년도에 친구의 친구를 만났는데 007 가방 같은 거 하나 들고 다니는데 한 달에 수입이 2-3천이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대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데 그렇게 많이 버는가.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알아봤더니 어차피 써야 할 생활 필수품을 내가 바꿔 써보고 좋으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고 그도 또 써보고 좋으면 소개하고 소개로 해서 소비자 멤버십이 만들어지면서 이 시스템 수익이 만들어지는 이거야말로 정말 대단한 거구나.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네트워크를 입문하죠. 제가 알기로 2년 만에 최고 직급에 갔다고 그래요. 능력 있는 사람들은 뭘 해도 잘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가 이 네트워크를 지금 하는 이유는 전부 다 시스템 수익, 내가 일하지 않아도 계속 나올 수 있는 그걸 추구하기 때문에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2000년대에 또 새로운 일을 하십니다. 왜일까요? 여기에서 수입이 계속 나왔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멤버십을 만들어놨고 매출이 만들어졌고 수익이 나왔는데 어느 날 회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모든 수고는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회사는 정말 회사가 중요하다. 회사가 안전성이 있어야 되고 성장성이 있어야 되고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터미의 경영 이념은 생존이에요. 생존. 망하지 않는 회사를 만들겠다라는 일념으로 회사 애터미 회장님이 시작을 하셨고요. 지금까지 아주 이렇게 잘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인터넷 쇼핑몰을 10만 가지 제품을 가지고 유통을 하셨는데 이게 뜻대로 잘 안 됐던 이유는 시대를 너무 앞서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안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일을 할 때는 시대에 맞는 거를 해야 되고 또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2009년도에 애터미를 창업을 하는데 애터미를 창업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이분이 여기에서 이제 망하고 나니까 몸은 병들고 돈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야 내가 이 경영자는 힘들겠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되니까 좋은 회사가 있다면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회사를 검증을 하는데 경영자가 좀 괜찮은 것 같으면 제품이 너무 비싸고 허접하고 또 제품이 괜찮은 것 같으면 경영자가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이분이 보는 눈이 너무 밝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회사가 하나도 없더래요.
아, 그렇다면 내가 그런 회사를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해서 시작된 회사가 바로 이 애터미입니다. 2009년에 설립을 했고요. 2019년도에 이 애터미라는 회사가 세계 직접 판매 기업의 위원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기업으로는 최초예요. 예, 한국의 많은 그동안 네트워크 회사들이 생성이 되고 없어지기도 했지만 어쨌든 한국 기업으로는 최초이고요. 한국 직접 판매 협회 회장직을 지금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최고라고 이렇게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 직접 판매 세계 매출 순위는 2위더라고요. 2위. 굉장히 한국이 지금 네트워크 시장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자, 애터미의 문화가 있습니다. 애터미는 고객에게 선곡을, 협력사에게 발전을, 지역사회에는 나눔을 실천하겠다. 이런 모토를 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어보시면 정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말 이렇게 시작했다면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잘 분석을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애터미는 2009년도에 시작을 해서 2010년도 855억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작년에 2조 2천억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 번도 꺾임 현상이 없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요. 예, 이게 애터미의 진가입니다. 그 다음에 애터미는 지금 2009년도에 시작했는데 2010년도부터 미국 시장을 진출해서 지금 여기 24개 나라에 현재 나가 있고요. 나머지 한 66개 나라는 등록은 가능합니다. 소비자로서의 구매는 가능하고요. 그래서 한 80여 개 나라에 지금 소비자 멤버십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 앞으로 이 수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아마 100개 나라 이상은 진출하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봅니다. 자, 애터미는 한국 기업입니다. 그것도 생활 필수품을 유통하는 회사인데 수출을 해서 3억 불 수출탑 상을 작년에 받았죠. 저는 이거를 볼 때마다 정말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 수출은 누가 했냐면은 바로 우리 애터미, 저를 비롯해서 우리 애터미 사업자들이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애터미가 진출하기도 전에 자기가 만족된 이런 제품들을 비행기로 넘겨줘서 아는 지인들에게 이거 써봐. 정말 좋아. 이러면서 유일하게 이 애터미라는 회사는 회사가 먼저 진출하지를 않아요. 제품이 먼저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소비자를 이렇게 구축을 해놓고 나면 회사에서 야, 여기 소비자가 이렇게 많은데 빨리 지사를 만들어서 그들이 편리하게 쓸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제품이 먼저 진출하고 일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수출액도 지금 누적 10억 달러인데 계속 늘어날 것이고요. 애터미는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애터미가 글로벌 10위에 이렇게 링크되어 있는데요. 아마 2, 3년 안에 여기 한 2, 3위 정도, 3, 4위 정도는 충분히 갈 거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그때 순위를 보니까 여기가 고만고만하더라고요. 여기가. 아, 매출이. 근데 여기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고 이런 회사들은 지금 오래된 회사들이지만 성장을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네트워크 회사가 네트워크가 지금 시작된 지가 건 60년, 70년이 돼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 매출이 60조? 얼마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국의 매출도 지금 약 5조 정도 하는데 이 5조 매출이 한 2015년도 정도 매출이에요. 크게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애터미는 계속 성장을 했는데도 전체 순위는 전체 매출액은 증가를 못하는 이유가 그동안에 이제 없어진 기업도 있고 있었는 기업들이 다 이제 매출이 줄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뉴스킨이나 허벌라이프 같은 경우는 그때가 언제였나 아무튼 5천억까지 올라갔는데 허벌라이프는 지금 작년에 1,700억인가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매출 순위가 줄기 때문에 매출이 줄으니까 다른 회사들이 줄으니까 애터미가 성장해도 전체 매출이 늘어나지 않는 이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애터미 회장님은 왜 그럴까? 예를 들어서 쿠팡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좀 전에 쿠팡의 매출액을 검색을 해봤거든요. 작년에 22조 했더라고요. 미국에 상장시킨 이후로 한 50%가 늘었다고 하는데 22조를 했단 말이에요. 또뭐
그 이외에 홈플러스나 이마트, 롯데마트 유통 채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유독 이 네트워크 회사의 매출은 이렇게 정체가 되고 있고 이런 이유가 뭘까? 우리 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 아시아에 있는 이 네트워크 회사 경영자들이 모여서 애터미에서 이제 회의를 했는데 많은 네트워크들이 이거 하면 돈 번다라는 어떤 사업의 기회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애터미 회장님의 생각은 소득의 기회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는 상태에서 소득의 기회를 덤으로 제공한다면 직접 판매는 어떤 유통보다 큰 사업이 될 수 있다. 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애터미는 바로 이거예요.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유통을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제품을 쓰는 게 아니라 애터미의 사업자들을 대부분 보면 그냥 제품이 좋으니까 썼고 그냥 좋으니까 막 알렸고 그랬는데 어느 날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알아봤더니 야 이거야말로 진짜 연금성 시스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멋진 도구이구나. 그렇게 해서 일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애터미는 정말로 이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그야말로 유통회사일 뿐인데 유통의 그 마진을 회사가 다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돌려주기 때문에 고객인 소비자들이 성공을 하고 돈을 버는 이런 구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소비자 중심 경영 CCM 인증을 19년도에 받았는데요. 이것도 역시 또 최초예요. 직접 판매 업체에서는 애터미가 최초고 2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작년에 또 재인증도 통과를 했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한국소비자원에서 이 기업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정말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는 끼치지 않는지 정말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경영을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한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그런 제도이거든요. 그런데 애터미가 지금 2년 재인증까지 통과해서 앞으로도 아마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사실은 애터미가 오래전부터 계속 우리 회사 좀 검증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그 소비자원에서 아예 그냥 검사조차 안 했다 그래요. 담당자 인터뷰를 들어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 이유는 다단계 회사이니까. 다단계 우리가 다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 이유는 뭔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많이 낳았죠.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렇게 이제 오니까 살펴보기 시작했고, 야, 이 회사의 말로 정말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멋진 회사구나 해서 인증을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애터미의 제품 컨셉은 대중 명품 전략입니다. 이 말은 제품의 품질은 더 이상 좋을 수 없다. 최고의 품질을 지향하는데 가격은 누구도 이 이하로는 팔 수 없다. 애터미가 즉 제일 저렴하게 팔겠다라는 거죠. 유통은 사실 우리 회장님 말씀대로 유통 별거 아니다. 좋은 제품 싸게 팔면 소비자는 몰려온다.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애터미가 이거를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애터미 해모임을 보면 이게 사실은 애터미가 처음부터 판매한 게 아니거든요. 애터미가 처음에 판매했을 때 이게 그 60호에 77만 원에 유통되고 있던 제품이에요. 근데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너무 비싸면 소비자들이 접근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 제조회사는 문을 닫을 위기에 있었고 그때 당시 애터미 회장님이 이걸 이제 팔게 됐는데 애터미 회장님의 생각은 자, 내 생각은 이렇다. 일단 이걸 반으로 좀 나눠서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보자. 그래서 일단은 양을 반으로 30%를 줄입니다. 그래서 76,500원씩 받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잘 팔려나가면서 회사 이윤이 많이 남게 되니까 이거 소비자의 구매력에 의해서 내가 이윤을 창출했는데 소비자들에게 다시 좀 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양을 늘려줍니다. 48%.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 안 해도 잘 팔려나가는데 그 다음에 또 54% 또 늘려주고요. 그 다음에 60% 완전 12배 이상, 2배를 이렇게 늘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10원도 안 올렸습니다. 이게 애터미예요. 그래서 굉장히 정직하게 경영을 한다 이거죠. 이 해모임은 사실
나라에서 국책 프로젝트로 연구한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도 판매 1위, 8년 연속 판매 1위, 한국 건식 수출도 해모임이 1위입니다. 이 화장품은 정말 안티에이징을 넘어 디에이징이 가능한 그런 화장품인데, 여기 세종대왕상을 받았고 또 IR52 장영실상을 받았고 NEP상을 받았는데요. 이 제품의 특징은 이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게 이게 이제 특징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전달 기술이 있는데, 우리 여성들이 이 화장품을 바르는 이유는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피부가 하루 종일 촉촉했으면 좋겠고, 또 있던 기미도 좀 잡티도 없어졌으면 좋겠고, 주름도 좀 안 생기고 없어졌으면 좋겠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정말 그 의학계에서 이용하는 그 기술이 이 화장품에 들어간 것 때문에 이 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 피부의 문제점을 스스로 찾아서 가서 그 부분을 케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전달 기술인데, 이 기술이 특허청에서 1년이면 뭐 13만 개 특허가 나온다고 해요. 그 중에서 가장 그 좋은 기술로 인정받은 게 세종대왕 상입니다. 그래서 품질은 정말 인정할 만하다. 이제 써보면 더 알게 되겠죠. 아, 애터미 제품에는 여러 가지 기술력이 많이 들어갔지만 제가 이거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집에 앉아서 이걸 봤거든요. 애터미 회장님이 그때는 이 제품 설명을 회장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화장품에서 유효 성분을 천연 원료에서 추출을 하면 이렇게 시커멓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 속에 우리 여성들이 원하는 미백 기능, 보습 기능, 뭐 이런 주름 개선 기능 이런 것들이 들어 있는데, 효과를 높이려고 이걸 많이 넣게 되면 화장품이 시커매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시커먼 화장품을 바르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이 제품을 개발한 사람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변명우 박사인데요. 이분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박사들이 거의 다 서울대 출신이래요. 그 사람 혼자만 고려대 출신이었는데, 회식을 2차 가고 3차 가면 그 자리에서 다 서울대 교과를 부른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고려대인으로서 굉장히 많은 그런 애로를 느꼈고, 내가 그들을 빨리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더 열심히 연구해서 나의 실력으로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밤낮없이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연구할 때 이게 본업이 아니고 자기의 일은 따로 있고, 이분이 이 화장품을 연구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이분이 그 어느 날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의 세금을 잡아먹는 부류가 세 부류가 있는데, 첫째는 군인, 둘째는 농민, 셋째는 과학자, 연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분이 과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기분이 별로 안 좋더래요. 왜 이런 말을 내가 들어야 할까?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요즘은 이제 뭐 좋은 게 하나 개발이 되면 이걸 특허 내기 위해서 신청을 하죠. 그러면 한 2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실용화가 될 쯤 되면 더 좋은 기술이 나와버리더라. 그러면 기존에 그 받았던 그런 기술들은 사장이 되더라. 아, 그런 말 들어도 싸네. 그렇다면 내가 국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좀 연구하고 개발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프랑스에 이제 그 업무차 나갔다가 쉬는 날 하루가 있는데, 남들은 다 구경하러 가는데 이분은 세계 화장품 쉽게 말하면 박람회 여기에 이제 참석을 하게 되는데, 한국의 제품은 뭐가 나와 있을까 목을 길게 빼고 봤지만 하나도 없더래요. 그리고 일본의 시세이도에서 최초로 이 녹차 화장품을 만들었다고 출품을 해놨는데, 저 속에 녹차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을까 궁금했고, 왜 우리 한국은 세계에 내놓을 만한 제품이 없을까, 그렇다면 내가 한번 개발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한 세트를 사다가 분석기에 딱 넣어봤대요. 그랬더니 녹차 성분이 0.01%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왜 이거밖에 못 넣지? 그래서 본인 이제 보성에 가서 녹차를 사다가 아주 여린잎도 사고 떡잎도 사고, 근데 여린잎은 굉장히 비싸죠. 근데 다행히도 그 떡잎에 이 유효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더라는 거죠. 추출을 해봤더니 이렇게 시커멓게 나오는 거예요. 와, 이것 때문에 못 넣었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이렇게 정제할 수 있을까? 다양한 방법을 연구를 해봤는데 안 되더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원자력 연구원은 감마선이라는 조사기가 있잖아요. 강한 빛. 그래서 그걸 한번 쏘여볼까? 라고 해봤더니 이렇게 깨끗해지더라는 거죠. 야, 이거 대박이다. 이제 내가 엄청난 대단한 화장품을 만들 수 있겠다. 근데 이게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 출장을 가야 돼서 요거를 냉장고석에다 딱 넣어놓고 갔다가 2, 3일 있다 나와서 꺼내봤더니 다시 이렇게 시커매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 속에는 플라보노이드, 철 성분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엉키고 설키면 이렇게 시커매지는데 감마선이라는 그 빛이 이 연결고리를 끊어놓으면은 이렇게 깨끗해지더라. 그래서 이분이 그걸 조사한 다음에 다시 달라붙지 못하도록 이제 뭔가 처리를 했겠죠. 그 부분은 몰라요. 근데 이거는 그분이 직접 하신 말씀을 제가 들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뉴스에 보면은 기존 화장품보다 100배나 좋은 제품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기존 화장품이라는 거는 세계 명품 기존 좋은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100배나 좋다. 우리 회장님이 이 뉴스를 보신 거예요. 말도 안 돼. 화장품이 그렇게 좋아질 수 없어. 왜? 내가 화장품에 대해서는 좀 알거든. 한때 이 화장품 회사 공장장을 하면서 담당자에게 돈 걱정하지 말고 좋은 원료를 팍팍 넣어서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라. 이렇게 시달을 했는데 한 20, 30%밖에 업이 안 됐더래요. 왜 이거밖에 못 만들어? 돈 걱정하지 말라니까. 좋은 거 많이 넣으라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렇게 시커멓게 나오는데 효과를 높이려고 이걸 많이 넣으면 화장품이 시커매집니다. 그걸 누가 바르려고 하겠습니까? 일리 있잖아요. 그래서 회장님은 박항일 회장님은 화장품이라는 건 마냥 좋아질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뉴스에서 이게 100배나 좋다 그러니까 야 뻥이 심해도 너무 심하다 이러고 있는데 그 뉴스 말미에 바로 원자력 연구원 장인순 박사님이 인터뷰하는 걸 보고 어? 저분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닌데 뭔가가 있나 보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앵커가 말할 때는 안 믿어지는데 자기가 아주 신뢰하는 사람이 말을 하니까 그 말은 이제 믿어진 거죠.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이거 대단한 화장품이 되겠다. 바로 전화했대요. 제가 그거 좀 팔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래? 그럼 내려와 봐 그러더래. 근데 사실은 요걸 이때 당시도 이 화장품이 옛날 거 초창기 거 76,500원짜리 6종에 그게 다른 그러니까 애터미가 팔기 전에 38만 5천 원에 유통이 됐던 제품이에요. 근데 똑같은 제품을 애터미는 이거를 76,500원에 팔아 버리잖아요. 이게 애터미의 예, 경쟁력인 거죠. 그래서 진짜 이게 정말인지 제가 오늘 보여드릴게요. 어느 날 제 카톡이 아니라 핸드폰에 이런 그 광고가 하나 들어왔어요. 설화수 진설 명작 크림.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잖아요. 이게 얼마인가 제가 인터넷에 조사를 해보니까 70만 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설화수가 선택한 단 0.01%의 영지. 영지 성분이 0.01%밖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를 자기네들이 말을 하는데 영지가 비싸서 못 넣는 게 아니고 바로 이게 기술력이 없어서 시커먼 물을 많이 넣을 수가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설화수 윤조 에센스도 써보면 갈색이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애터미는 그 색도 문제를 개선했기 때문에 500배를 넣었어도 우리는 흰색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게 애터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한국소비자원에서 시중에 팔고 있는 오메가3를 20개를 갖다가 분석했어요. 근데 오메가3는 산화가 잘 되기 때문에 비타민E가 이렇게 꼭 들어가 있는 게 좋거든요. 그런데 7개 회사는 비타민E도 안 들어가 있어. 그건 제끼고. 그래서 13개 제품을 가지고 성분과 가격과 함량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조사를 해서 애터미 것이 가장 저렴한 하루 분량 214원으로 가장 저렴하고 좋은 제품으로 인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애터미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원에서도 이거를 인정하고 있다. 다른 제품들은 하루 평균 821원이에요. 이보다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물론 있겠죠. 그래서 애터미 제품은 정말 좋고 저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요거 이제 성류민 저희 여기 보면 제조사 콜마 BNH 콜마 BNH 다 똑같아요. 요 두 군데는 제조사는 틀린데 엘라그산이라는 성분이 이제 우리 여성들한테 좋은 건데 31.92 똑같이 들어갔어요. 똑같이. 자 근데 가격은 애터미가 66,000원 여기 15만 원 11만 8천 원
자, 내가 이거를 필요해서 산다면 어디에서 구매하고 싶으세요? 당연히 애터미에서 사겠죠. 근데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 애터미 1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포인트가 2만 5천 포인트나 있잖아요. 그 2만 5천 포인트 모아서 또 현금으로 우리가 돌려받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해양 심층수예요. 500ml 20병 다 똑같아요. 이 모양만, 이 포장만 다르지 해양 심층수 똑같죠. 이거는 세계에 5군데인가 6군데밖에 채취를 못한다는데 다행히 우리나라 강원도의 고성에서 이거 채취할 수 있어서 우리가 좋은 물을 이렇게 먹을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위메프 쿠팡에서도 19,900원 여기 티몬에서는 17,910원 애터미 12,800원 무료 택배까지 해주죠. 제가 어느 날 이걸 현관에 두고 이제 나올 때마다 이렇게 물을 하나씩 들고 오는데 어느 날 깜빡하고 그냥 와서 그 편의점에 가서 물을 한 병 샀더니 950원이더라고요. 한 1년 전, 1년 전, 2년 전. 그래서 물값이 이렇게 비싸니까 깜짝 놀랐어요. 500ml. 근데 이거 해양 심층수 바닷속 600m에서 끌어올린 물이고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유튜브에 그 해양 심층수 이렇게 쳐보면 나오는데 일본에서 실험을 했더라고요. 이 혈전이 많으면 혈액이 흐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150ml를 먹이고 1시간 후에 그 사람의 피를 다시 뽑아서 해보니까 혈전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혈액의 흐름이 굉장히 빨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물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거를 하루에 뭐 3, 4병씩 이렇게 먹었는데 혈압약을 뭐 끊었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좋은 물입니다. 애터미의 품질은 항상 품질을 최고로 쳐요. 그렇다면 애터미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제품을 이렇게 싸게 팔 수 있느냐 이거죠. 자, 여기에 이 원가는 요 주황색은 원가인데 원가가 높다는 것은 바로 품질이 좋다라는 뜻이잖아요. 다른 데하고 이렇게 비교 한번 해보세요. 여기 허벌라이프 보면은 이렇게 매출이 떨어지는 이유는 바로 품질이 안 따라주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 수당 풀어주는 수당인데요. 거기는 다 비슷비슷하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관리비입니다. 애터미가 가장 저렴한 관리비를 쓰고 있죠. 예. 그래서 애터미는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유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애터미는 지금 그 외에 이렇게 다양한 건 500가지의 제품들을 유통을 하고 있는데 대기업보다는 이 중소기업의 제품들을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대기업들은 뭐 지네들끼리 잘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사실 관심을 가져주는 게 좋죠. 그런데 애터미는 대금을 절대 어음 같은 거 주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결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원료를 대량으로 구매, 대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대량 구매를 하니까 원가가 좀 떨어지죠. 제조비가 절감이 되죠. 그래서 이 합력사와 제조사와 유통회사가 서로 윈윈하는 구조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품질, 최상의 파트너십을 자랑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납품하기는 쉽지 않아요. 애터미가 엄청 꼼꼼하게 보기 때문에 2년 전인가 중소기업 살리기 프로젝트 500개 업체가 제품들을 했는데 그 중에 딱 하나 고른 게 종이컵이었어요. 나머지는 다 불합격에 애터미가 원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종이컵 우리 그 뜨거운 물 받으면 그 안 좋은 성분이 이렇게 흘러나오잖아요. 저는 밖에서 종이컵에 물을 먹으면 절대 뜨거운 물 먼저 안 받거든요. 찬물을 받아서 이렇게 희석을 하는데 애터미 컵은 그런 거 안 나오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되고 물을 받아서 시간을 좀 이렇게 두고 보면 애터미 컵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굉장히 견고해요. 다른 컵들은 물을 받아서 좀 지면 흐느르느해지거든요. 근데 애터미 컵은 굉장히 단단하고 좋아요. 그래서 애터미는 정말 절대 품질을 고른다.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이제 한 500가지 제품들이 있고요. 여기 이제 요즘에 이 아자몰이라는 전자상거래에 의한 유통 채널이 하나 더 생겼죠. 여기 보면 새벽 배송도 해줘요. 야채라든지 고기 이런 신선물들. 그 다음에 여기 아자콘이라는 데 열어보면 커피부터 시작해서 케이크, 족발, 피자 없는 거 없어요. 이런 거 다 우리가 이곳을 통해서 먹게 되면 다 포인트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홈쇼핑처럼 제품에 대해서 광고도 해줘요. 쇼호스트가 나와서.
그다음에 이렇게 LG전자, 삼성전자관은 따로 있고요. 교보문고도 들어와 있고 SK텔레콤도 있고 저쪽에는 KT 있고 여기 이 야놀자 이 숙박업체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애터미 안에 이제 있습니다. 제품군은 더 늘어날 것이고요. 그래서 애터미 안에서 소비를 하면 이 모든 포인트가 모여서 나에게 수익을 갖다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처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포인트로 누적이 되고 그 포인트가 나에게 수당을 주는데 우리가 먹고 바르고 씻고 입고 자고 모든 것이 다 애터미 안에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 제품마다 가격이 있고 포인트가 이렇게 있고 이 포인트들이 모아서 우리에게 수익을 주는데 냉장고에 필요한 것들, 화장지에 필요한 것들, 욕실에 필요한 것들, 주방에 필요한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그동안에 이런 이마트나 롯데마트 뭐 쿠팡이나 이런 데서 주로 이제 소비를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소비 적용률이 0.1%에서 0.5% 포인트 적립해 줍니다. 그러면 0.1%라면 960만 원을 내가 썼을 때 9,600원 돌려받는데 그것도 돈으로 안 주죠. 거기 있는 물건과 교환을 해와야 되잖아요. 근데 애터미는 이거를 돈으로 주면서 누적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공유해 주니까 좋은 거죠. 내가 만약에 30만 원을 가지고 대형 쇼핑몰에 가서 내 친구 4명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내가 데리고 가서 매출을 일으켰지만 회사에서는 여기 각자에게 1,500포인트, 이건 0.5% 준다는 가정하에 1,500포인트를 각자에게 누적을 해주지만 애터미는 내가 4명을 이렇게 데리고 갔어요. 30만 원 정도를 소비했을 때 한 2만 4천 원 정도가 캐시가 된다고 봤을 때 이 사람은 이 사람 것까지 같이 받고 이 사람 요 둘 걸 같이 받고 세 것 같이 받고 이 사람 네 개 거를 같이 받기 때문에 똑같은 소비를 하고도 9만 6천 원이라는 캐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멤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의 수입은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터미는 소비가 바로 자산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오지만 생활비로 지출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렇게 지출하고 나면 이거는 부채와 같은 성격을 띠지만 애터미에서 지출을 하게 된다면 이건 다시 돈이 내 통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자산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눠주는지 수익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애터미는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너리 구조이기 때문에 두 줄 마케팅이라 수월하죠, 좀. 여섯 개보다, 열두 개보다. 그 다음에 무한 단계, 무한 누적이고요. 글로벌 원 서버로 되어 있고요. 상한선이 있어서 분배가 아주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후원수당, 직급수당, 승급 프로모션, 교육수당 이렇게 네 가지 수당으로 나눠주고 있고요. 자, 애터미는 매출액의 35%를 수당으로 지급을 하는데 작년에 우리가 2조 2천억을 했는데 2조라고 계산을 하고 35%면 7천억이라는 돈이 소비자의 주머니로 들어갔어요. 저도 일부를 받았고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PV로 다시 환산을 해볼게요. PV가 100이라고 했을 때 회원 소비자에게 70을 돌려주고 회사가 30%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요? 소비자에게 30%를 준다 해도 감지덕지인데 어떻게 회사보다 소비자에게 더 많이 줄까요? 저는 이 부분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이 30%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도 매년 이익을 굉장히 많이 내요. 순이익을. 매출이 많은 회사보다 순이익은 훨씬 많이 내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경영자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원수당으로 44%, 직급수당 20%, 교육수당 6%로 이렇게 풀어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수당을 받으려면 내 포인트가 30만 포인트가 돼야 돼요. 물론 만 포인트 이상만 있어도 되기는 되지만 만 포인트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30, 30 이루어져도 한 2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기왕이면 30을 채워놓는 게 좋죠. 근데 이게 하루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한 것만 사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30이 되죠. 그런데 애터미는 신기한 일이 있어요. 어느 날 들어가 보면 내가 물건을 안 샀는데 내 아이디에 포인트가 쌓여 있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고객들한테
비밀번호 바꾸지 마세요. 애터미 비밀번호는 남이 알아서 손해날 일이 없어요. 내 아이들은 물건을 사면 사지 여기서 빼내갈 거 하나도 없으니까 비밀번호 바꾸지 마세요. 왜냐? 내가 필요한 걸 당신의 아이디로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필요한 거 제 아이디로 안 삽니다. 그 이유는 나의 포인트는 수당을 받을 조건만을 결정하고 요 밑에서 일어나는 포인트들이 나에게 수익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는 밑에서 매출이 올라와서 수익 받으니까 좋고 이 사람은 내가 안 샀는데 포인트 생기니까 좋고 서로 윈윈하는 이런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30이 되고 오른쪽 왼쪽을 다 합쳐서 좌우 30이 됐을 때 약 6만 원 정도 요즘은 약 6만 원 정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1대라고 해. 내 바로 밑에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이제 대수를 정하는데 네트워크 회사 네트워크를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네트워크 회사에서는 대수를 정해서 예를 들어서 뭐 뉴스킨 같은 경우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6대에서 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7대에서 일 잘하는 사람이 나왔어. 매출을 이렇게 일으키는데도 나오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성공하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진짜 능력자 아니면 어렵죠. 그런데 애터미는 애터미 회장님이 아까 네트워크를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의 폐단을 다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대수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무한 단계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죠. 내 밑에 100번째, 1000번째, 만번째에도 그 사람이 일으키는 매출이 나한테 100% 인정이 됩니다. 굉장히 유리하죠. 그리고 여기 또 이 사람은 내가 가입을 시켰는데 이 사람은 내가 가입을 안 시켰어요. 이 사람이 시켰어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내 밑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가입을 시켰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다른 회사들은 또 보면 추천인 제도가 있어서 이 사람을 내가 가입을 안 시켰으면 이 사람의 매출이 나한테 별로 영향을 안 주고 이 사람을 가입시킨 이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는 거죠. 그래서 능력이 없는 사람은 사실 성공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네트워크로 성공한 사람을 만난다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애터미 안에서는 지금 많이 쏟아지고 있죠. 그래서 추천인 제도도 없다. 그래서 매주 일주일 동안 매일 정산을 매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무한 누적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가 30이 안 됐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30이 됐는데 여기가 한 15만 밖에 안 됐다. 그러면 다른 회사 같으면 그 다음날 1일 정산이니까 그 다음날에 쌓여있던 포인트를 다 없애버리죠. 근데 1일 정산은 그렇게 많지 않고 보통은 월 마감이 많죠. 그럼 한 달 동안 내가 30만 원 모았고 이쪽은 예를 들어서 한 20만이다. 그럼 다음 주, 다음 달 1일 날 다 영영이 돼버리기 때문에 아까우니까 내가 당장 필요하지 않는 물건을 사게 되죠. 수당 받으려고. 그러다 보면 우리 집에 물건이 쌓이고 물건이 비싸니까 쉽게 팔려나가지 않고 월 말일은 또 왜 이렇게 빨리빨리 돌아오는지 그러다 보면 이제 계속 집에 쌓이고 나중에는 이제 아이고 그냥 손 들고 이제 정리하는 이런 사태가 이제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 집에 가면 장롱문을 함부로 열지 말아라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베란다 함부로 열지 말아라 거기 짐들이 이렇게 쌓여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애터미는 또 그런 폐단을 없앴어요. 그래서 필요 없는 거 미리 일부러 사지 말아라. 이거를 그 다음날로 이월 시켜주고 그 다음날로 이월을 시켜줄게. 1년 10년 기한을 정하지 않고 무한 단계로. 그래서 애터미는 자기가 필요한 것만 사서 쓰면 됩니다. 또 하나는 이거 글로벌 원서버 굉장한 장점이죠. 지금 저에게도 해외에 이제 파트너들이 좀 있는데 내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또 뭐 대만에서 일본에서 필리핀에서 이렇게 소비자들이 소비할 뿐인데 그 포인트가 나에게 100% 인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메이 같은 경우에 내가 한국에서 이제 성공을 해서 뭐 미국에 가서 또는 캐나다에 가서 내가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캐나다 아메이에 다시 회원 가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만 이렇게 이제 또 모집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애터미는 그냥 내 밑에 캐나다 사람 닮으면 되고 말레이시아 사람 닮으면 되고 전 세계 사람들을 이렇게 닮으면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유리한 거죠. 엄청나게 유리한 거죠. 그래서 애터미는 성공하게 만들어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후원수당은 30대 30이 됐을 때 6만 5천 원 정도 받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말 하잖아요. 다단계 그거 윗사람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이야. 여기가 사실 위에 있지만 여기가 밑에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멤버가 늘면은 하루에 70만, 70만이 될 때가 있어요. 한 13만 원 정도. 여기 보면은 600대 600. 그러면은 매출은 한 20배 했죠. 20배를 했는데 수당은 한 10배밖에 안 주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일어난 매출대로 보통의 바이너리 방식에서는 소실적의 10%를 수당으로 줘요. 그러면 600이면 600만 원을 가져가게 아니 60만 원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아 600이 맞구나. 여기 65만 원밖에 안 주잖아요. 아니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좀 이상하네. 어쨌든 그 다음에 계속 멤버가 늘어나면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매출은 계속 늘어나게 되죠. 5천 대 5천. 여기 매출은 166배인데 수당은 10배. 20배. 20배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만약에 10분의 1, 500만 원을 가져가게 된다면 이 아랫사람들은 아마 한 30만 원은 3만 원도 안 될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애터미는 위에 갈수록 깎아버리죠. 수당을. 왜냐하면 이거 다 당신이 혼자 한 거 아니지 않느냐. 요들에 의해서 당신이 이렇게 수익을 받아가니까 이들이 돈이 돼야 이들이 떠나지 않고 일을 계속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 아랫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주고 있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많이 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하후 상박 아랫사람들에게는 후하게 주고 위에 사람들은 박하게 주는 것이 애터미의 수익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한선이 있어서 먼저 시작한 사람은 매출은 한없이 늘어나죠. 무한 단계니까. 무한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매출은 계속 늘어나지만 수입은 딱 끊어버려요. 아까 후원수당은 5천도 5천에서 끊어버리고 직급수당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출 대비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거의 한 요즘 1억 이상은 이제 못 가져가게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역전이 가능하죠. 요 사람은 늦게 시작했지만 이 사람보다 빨리 상한선에 갔죠. 성공을 했듯이 역전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직급수당 20% 중에 여기 세일즈 마스터가 가장 밑에 직급이에요. 이렇게 반을 뚝 잘라서 이들만 나눠 갖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는요, 여기는 거의 없어요. 올라갈수록 많아요. 올라갈수록. 근데 여기는 밑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짜놨고, 나머지 10%를 가지고 이 6개 등급이 이렇게 나눠 갖도록 돼 있다. 그 다음에 승급 프로모션이 또 대단하죠. 대단하죠. 여기에 승급 프로모션에 현금만 13억 6,300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일즈 마스터가 되면 이렇게 애터미의 해모임, 화장품 2분께 한 세트씩 선물로 주고, 다이아몬드가 되면 예전엔 태풍을 줬는데 요즘은 현금 100만 원을 줍니다. 한 번 더 주고, 그 다음에 샤론이 되면 200만 원 주고 동남아 여행권 2매를 줍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가서 쉬고 오라고. 모든 거 회사에서 다 준비해 주기 때문에 나가도 돈 쓸 일이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여기 스타는 현금 1,000만 원을 주는데 제가 이제 여기를 여행을 못 갔어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아쉬워요. 엄청 기대했는데. 다음 직급이 이제 유럽 여행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열은 5,000만 원, 그 다음에 유럽 여행 10박 11일 4매 이렇게 주고 있고요. 승용차 대여비도 지급합니다. 크라마스 3억을 주고 법인카드도 주고 유럽 여행 보내주고 또 자동차도 주고 임페리얼 10억을 현금 지게차로 떠주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유튜브나 이런 데 많이 돌아다니죠. 그래서 내가 살고 싶은 집, 갖고 싶은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을 생생하고 꿈꾸면 애터미 안에서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까 애터미의 그 고객의 성공이 목표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다 고객이에요. 소비자들이에요. 지금 현재 연봉 10억 이상자 14코드 나와 있고요. 연봉 4억 이상 73코드, 2억 이상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줘도 애터미는 손해가 안 나요. 애터미 수당 정해진 부분은 따로 있잖아요. 70% 아까 그 안에서 다 풀어주기 때문에. 그리고 매출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부분은 정말로 적은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터미 안에서는 누구나 이렇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애터미에는 성공 시스템이 회사가 가지고 있어요. 이거 역시도 애터미 회장님이 경영을 네트워크를 해보셨기 때문에 최고 직급자가 됐는데 매월 넬리
세미나 준비해야죠. 장소 얻어야죠. 강사 섭외해야죠. 이러다 보면 조금 들어온 수당이 도로 다 나가버리더라. 그래서 애터미는 회사가 이거를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모든 비용을 회사가 다 지불하고 있습니다. 자, 애터미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생활 필수품을 유통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떨어지면 또 사야 되고 떨어지면 또 사야 되죠. 그래서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나고 제품의 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회원의 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애터미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마케팅 플랜적으로 봐도 나의 인맥이 아니어도 내가 가입을 안 시켰는데도 내 것으로 공유를 해주기 때문에 또 나의 능력이 아니어도 PV를 공유하니까 누구나 성공할 수 있고 한국 사람이 아니어도 글로벌 원서버기 때문에 어디에서 나와도 다 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애터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기만 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애터미는 평범한 서민이 부자들만 가지는 연금성 자산소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며 유일한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3년에서 5년 정도 이렇게 노력을 몰입해서 하면 평범한 서민이 성공자가 되는데 정말 돈이 많으면 또 시간이 없어서 즐기지 못하고 또 시간이 많으면 돈이 없어서 즐기지 못하고 또 나이 들면 이 사람들과 자주 이렇게 왕래하는 것이 치매 예방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애터미를 하게 된다면 정말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성공하면 내가 일하지 않아도 수입이 나오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자유, 경제의 자유, 또 친구의 복까지 이렇게 다 누릴 수 있으며 이것이 3대까지 이렇게 상속이 되기 때문에 저희 남편이 이제 공무원이지만 공무원 30년 했거든요. 30년 했는데 연금 230만 원 채 안 나와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죽으면 저한테 70%밖에 안 나오고 제가 죽으면 자녀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애터미는 3대까지 상속이 상속세도 없이 이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죠. 상속세도 없이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같은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이거 하기 전에 보육교사 했었거든요. 보육교사는 이제 수입은 많지 않지만 따박따박 정해진 날짜에 오니까 계획적으로 쓸 수는 있는데 제가 이제 애터미의 비전을 보고 나서 내가 보육교사를 얼마나 할 수 있을까 계산해보니까 많이 하면 10년 하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10년 후에 수입이 뚝 끊기잖아요. 내가 일 안 하면. 이게 노동수입의 한계인데 그런데 같은 시간을 그러면 내가 애터미를 해서 소비자 멤버십만 만들어 놓으면 그들이 소비하고 나에게 연금성 수익이 들어오겠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전업을 했거든요. 저희 남편의 연봉보다 제가 훨씬 많이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때 선택이 참 잘했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 수입은 지금 제 생애에 가장 적은 수입이죠. 계속 앞으로 수입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애터미를 선택한 것은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요번에 저희 캐나다에 있는 파트너가 자동차로 미국까지 15시간을 걸려서 3명이 갔어요. 가가지고 켄터키에서 이렇게 지금 애터미를 홍보하고 있는데 저는 이 사람들 한 명도 몰라요. 지금은 제가 이 사람은 알지만 처음에는 몰랐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재 밑에 회원가입이 되었을 뿐인데 이 사람이 자기들의 비용 들여서 그 먼 거리 가서 이렇게 수고하는데 그 모든 것이 저에게 100% 이렇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능력이 좀 없어도 이렇게 애터미 안에서는 함께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 함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보험을 하거나 세일즈를 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각자 뛰는데 각자에게 각자의 그 저기만 인정을 해주잖아요. 근데 애터미는 그거를 각자가 한 거를 다 모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냐고 성공하기가 훨씬 수월하죠. 그래서 애터미는 누구나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회사가 애터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정말로 애터미 회장님이 애터미 사원이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잖아요.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정말 능력이 없는 사람도 누구나 월200정도는 있어야 노후에 먹고 살지 않겠는가. 그래서 누구나 애터미를 통해서 최소 그 정도는 벌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애터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부족하지만 이렇게 회사 제품과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들어보셨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더 계속 많이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알아보시고 또 알아보시면 애터미를 몰라서 안 하는 사람은 있지만 특히 남자분들은 굉장히 그 알아보려면 뭐 재무조사까지 다 알아보고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알아보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몰라서 안 하는 거지 애터미를 제대로 알아보면 누구나 꼭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혹 결정을 안 하셨다면 또 더 깊이 있게 많이 알아보시고 애터미 꼭 잡으셔서 노후에 안정된 행복한 노후생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